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재석천왕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아직까지는 후회를 한다, 자랐다라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온 게 지금 올해로 8년 횟수인데 걸어오는 시간 동안에 혼자 걸어왔기 때문에 뭐 남들은 뭐 신어머니 밑에서 뭐 이렇게 수행을 거쳐오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그거 없이 신어머니는 6개월 만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리 선생님 한 달 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독불이다. 너는 혼자 가야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혼자 갈 수는 없거든. 누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선생님 저 선생님을 이제 줄을 주셨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이 좀 배신을 당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내 견해에 있어서. 왜냐면은 신령님께서 이 길에 오면서도 숱한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 힘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힘들 때는 정말 적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힘들어. 무진장 힘든데 이상하게 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이 공간에 들어오면 그래도 또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8년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 더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지나서 한 10년 세월 뭐 12년 차다 뭐 한 15년 차다 요중 들었을 때 그런 질문을 감독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정말 잘했다든지 이거 올 길이 아니야 라고 그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 왜냐면 경험이 아직까지도 계속 경험인 것 같고 아직까지도 올라가는 길이 험난한 것만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신령님 제가 하나 그래도 자부한 거는 가정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이 길에 와서 이해를 하면서 살아오는 거랑 또 아이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모님들이 야 살아계시는데 너 불려 먹겠냐? 근데 저 불려 먹었어요. 고비고비는 많은데 돈을 신령님께서 벌어주셨기 때문에 여지 이 시간까지도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목표요? 있죠. 당연히. 많은 이렇게 무속인들이 지역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라 만신이다 뭐 몇 호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목표는 있어요. 이왕지사 갔으면 정말 잘 나중에 말 그대로 제 이름 석자보다 애기 엄마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누구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오로지 신령님께서 주신 명패 제석천왕이라는 제자 그리고 또 광명시에서 태어났고 광명시가 토박인 그 무속인 나이도 어린데 참 기다 아니다 정확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꾸밈이 없는 그런 제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었을 때도 이제 신도님들이나 저하고 인연 되신 분들이 그래도 그때 힘들 때마다 그래도 잡아주셨고 그때 만나서 제가 여직 이렇게 올 수 있게 가정을 유지하면서 살고 뭐 아팠는데 우리 집에 우환이 있었는데 그래도 보살님 덕에 제자님 덕에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싶고 또 이제 가정으로서도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커갖고 미래에 이제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이 길에 와서도 참 떳떳했다. 그 말이 꼭 듣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인정은 받고 싶습니다. 광명시에서 자리하고 있는 재석천왕입니다. 이 유튜브가
나가서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실 때 이렇게 견제하는 것보다는 네가 뭘 잘해 이거보다는 그냥 사심 없이 오셔서 편안하게 말을 이렇게 풀어갔을 때 아 저하고 인연이 된다 그러면 어려움에 이렇게 할 때는 저희도 무속인도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 우리도 눈물 나면 눈물 나고 이러거든. 이런 고통이 똑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신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부여해서 이렇게 모든 가정에 나 뭐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성심껏 그리고 정말 진실되고 정말 정확하고 성격대로 시원시원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